네, 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금 한방에 건강도 잃고 가정도 깨지고입니다. 갑의 어머니는 30년 전에 바닷가 보이는 곳에 상가를 사가지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드셔서 7년 전에 양도했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이고요. 양도가액은 7억 원이었습니다. 취득 당시만 해도요, 기준시가 신고 제도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라 라고 소득세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그 취득가액을 5억 원으로 해서 양도가액은 7억 원으로, 양도소득은 2억 원으로 해서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좀 찝찝한 게 그게 있어요. 취득계약서가 태풍으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무사는 별탈 없을 것이다, 사실이 그러니까 소명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말을 믿고 그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신고가 잘 된 걸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지난 이야기니까 가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죠.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째 접어드는 시점에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더 내라고, 가산세만 수천만 원이다.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세무사 찾아가 봤죠. 아, 그런데 그 말이 취득 당시 계약서가 없으니까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지거래가액으로 5억 원을 신고를 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세법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다시 환산해가지고 양도소득을 매기겠다 해서 나온 세금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그러면 그 당시에 말을 해야지. 지금 6년이 다 된 시점에 그것도 제척기간 만료를 20일 남겨놓고 과세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산세만 해도 얼마나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어머니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돈 주고 5억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태풍이 와가지고요, 집이 침수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태풍이 온 시절이 있었대요. 계약서가 다 소실돼 버렸죠. 그러니까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장롱을 사차치 다 뒤져가지고 메모지에 적은 계약서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무서는 이 계약서 존재를 전혀 믿어주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니, 그런 게 어딨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날짜 다 적혀 있고 금액 적혀 있지 않느냐. 아, 그래도 믿지 않겠다 하니까 그러면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거래 내역을 다 떼가지고 와가지고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계약금 그 날짜에 그 계약금 금액 그대로 갖고, 중도금은 조금 300만 원 차이가 있지만 그 날짜에 그만큼 갖고, 잔금은 20일 차이가 있지만은 또 그 금액이 그대로 같지 않느냐. 이거 한 믿어달라. 그런데 세무서는 안 믿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는 취득 당시 매도자까지 찾아가서 사실 확인서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했는데 또 세무서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복했죠. 그런데 조세심판원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법원에서는요, 그 증인으로 신청해가지고 증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또한 일관성 없는 진술이다라고 배척을 해버린 겁니다. 원래 가세는요, 가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되지만 비용 공제를 받는 부분은 납세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취득계약서 잃어버리니까 낭패를 당한 겁니다. 아니, 솔직히 국가가 힘이 세니까 좀 어떻게 거짓말 탐지기라도 동원해가지고 사실을 좀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머니가. 그런데 자꾸 믿을 수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니, 판사도 그 말만 써가지고 판결문이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기각했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갑은 어머니를 위해서 항소하고자 네이버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무슨 인터넷에 그렇게 조세 전문 변호사가 많은지요. 세금도 전문 분야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해요. 서민들은 이렇게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생사를 넘나듭니다. 그런데 위정자는요, 막 500조 넘게까지 뭐 예산 책정해가지고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곳간 맡겨놓은 거 빼먹듯이 그렇게 돈 내라고 난리칩니다, 지금. 부귀 영화는커녕 세금 한 방에 말년에 건강도 잃고요. 청춘을 바쳐가지고 열심히 돈 번다고 했는데 가정도 깨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진짜 말이 좋아 세금이지. 황당하게 진짜 뜯기는 기분이 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세무신고를 세무사가 하지만요, 국세청이 그냥 그렇게 신고한 대로 넘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2020년부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겁니다. 왜? 세수를 메꿔야 되니까요. 2020년에 국세청은 세무사가 그 전에 근무했던 그런 국세청이 아니에요. 해년마다 국세청은요, AI처럼 업그레이드가 돼요. AI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그렇게 안이하게 주먹구구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탈 없겠지? 아닙니다. 호락호락한 국세청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러면 국세청에 자기 근무했을 당시 관례대로 국세청이 그렇게 할 것이다, 변하지 않고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세무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기준시가 시절에 취득한 양돈 물건을 가지고요, 세금을 적게 내주겠다 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세무사들이 있어요. 그거를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신고 시절 취득한 부동산이라면요, 반드시 세무사 말만 믿지 말고요, 실무를 잘 아는 조사 전문 변호사에게 한 번 더 상담해 볼 것을 간곡히 권합니다. 이렇게 매매계약서가 없다, 취득계약서가 없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답이 있습니다. 단지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복 실무를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법리와 실무가 겸비된 그런 조세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상담료 몇십만 원이지만은 수억 원, 수천만 원을 세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